남편분 이름은 바꾸셔야 돼요.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이름에도 우리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기운을 보면은 다 깨부시는 기운이 많다 그래. 그래서 될 것도 안 돼요. 잘안 돼요. 그쵸? 근데 원래 그 대주님 남편분 사주를 놓고 보면 부자 형상이 많아요. 부자 기운이 많아요. 원래는. 근데 뭔가 자꾸 새요. 그쵸? 돈이 새는 것도 새는 거지만 되려다가도 자꾸 안 되는 맞아요. 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한자 넣지 말고 한글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이직하고, 근데 올해까지는 다니는 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 또 평판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그만두게 되면 또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회사를 한번 옮기라고 하셔요. 근데 앞으로 두세 번 정도는 더 옮기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사무직을 계속 17년 넘게 하다가 여주 특성상 물류 일이 많다 보니까 물류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사무만 보다가 사람 많은 데서 처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치인 거예요. 특히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거에 치여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길 그만두고 또 물류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한 명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유독. 그래서 나는 그럼 갈 데가 없나? 이런 우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정말 오히려, 제일처럼 하거든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부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일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일머리도 되게 좋고, 맞아요. 영특한 기운도 많고, 머리도 되게 똑똑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를 다 발휘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걸로 보여. 맞아요. 그리고 물류 그몸 쓰는 일이랑 사무직이랑 비교를 하면 저는 사무직 쪽이 더잘 맞는다고 보여요. 원래는 공부해서 그 오피스, 사무직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분인 거는 맞는데 그 본인 사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많이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직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좀 깝깝하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 남편과 사이도 제가 볼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은 척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좀 미련한 짓이라고 볼 때도 있어. 왜냐면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근데 왜 아까 그러시나 아깝다고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셔. 그거를 왜 아까워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의 부재가 너무 빠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재도 알고 있고 또 뭐라 그러지? 별짓거리니까 여자 바람피는 것도 그런 거다 참고 살아왔는데 엄한 애한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죽이가 싫은 거예요. 이제 사람 된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남자들이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다 보니까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정말 이제는 말로만 안 한다. 여기서 더 이상 네가 뭔가 사고 하나를 칠 때는 작년까지도 사고를 계속 쳤어요. 2년 전까지도 크게 돈으로도 그렇고. 근데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제분이? 예, 네. 엄마, 아빠가 누구 죽인 거 아니잖아. 아빠도 안 다쳤잖아.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러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럼 16살? 맞나? 중학교 2학년이요? 16살. 16살인가 예. 보다. 그죠?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인데 나이는 16이에요. 제가 12월 31일 날 나와가지고 그냥 1월 1일 날 집에서 낳은 걸로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한 거예요. 아들이 한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해. 그쵸?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 근데 왜 우리가 부부애가 딱 엄마랑 아빠만 놓고 보면 내가 볼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빠 때문에. 근데 나중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빠가 절대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도 그래요. 할 생각이 없어. 너 없으면 안 된대요,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엄마가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엄마 말고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 그쵸? 엄마는 다 알기 때문에 품어주려고 하잖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그 안에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를 놓고 보면은,
남편분이랑 엄마랑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고도 해요. 예, 찰떡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친구 엄마가 좀 약간 이런 업계에 계셔서 갔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어째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없이 자랐는데 내가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생활력은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저도 결혼해서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돼서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합은 좋은데 너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살면서. 그리고 애 아빠 사주 자체가 엔조이 사주가 있어서 아 가볍게 만나는? 상대방을 가볍게 네,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엄청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 뜻으로 엔조이? 네. 여자가 많다 주변에? 네. 그래서 여자가 건드린다고 해서 아 됐어 이런 사람 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해달라고 하고 따라다닌대요. 근데 그것도 맞아.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다른 남자 와이프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남자 앞에서 제가 무릎도 꿇어서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혼수는 안 나오냐고. 없어요. 너무 힘들 때 이혼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너도 나가도 다시 또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남이 너를 이용만 하지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 너도 못 만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땐 떨어지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땐 거의 다 맞아요. 이혼 안 해. 이혼 못 해. 아빠가 이혼 안 해줘. 그리고 둘이 못 떨어져.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둘이 사주 완전 찰떡궁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이 한 사람을 보면 왜 사람마다 다 자기 개인의 업장이 있잖아요. 업장은 업보잖아.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부분들. 아빠는 현생의 업장도 너무 많아. 현생이라는 거는 이번 생을 뜻하는 거잖아요. 현생의 업장도 너무 많지만 전생의 업장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생의 업장도 너무 많아. 원생은 전생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원래 신이었을 때 모습을 저희가 원생이라고 하는데 원생 때부터 지금까지 업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집안 자체도 별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이래서 제가 업장 얘기를 왜 했냐면 아빠 같은 경우는 본인 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생 말고 본인이 옛날에 잘못한 부분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 이번 생에 이 사람을 만나면. 근데 이미 만나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고 그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표면적인 거. 그래서 이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를 얘기하면 처음엔 안 듣다가도 제가 결정한 거에서는 항상 결과가 좋고 자기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당신 말을 들었어야 돼. 맞아. 당신 말 들으니까 이렇게 좋아. 항상 이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 무수히 싸우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제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한 몇 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면 안 돼요. 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냥 내가 차라리 나한테 돈을 줘서 내가 돈을 하는 게 낫지. 돈은 내가 갖고 있으면 세지 않지만 너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세는 바가지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도 본인이 하고 싶다니까 그래 그럼 50평까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망해봐야 네가 정신 차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났어요. 근데 완전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이번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꼬라박아서 지금 전 재산이 다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아빠를 보면 그 아빠 인간 자체가 아빠 사주 자체가 잘못된 것도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이 봤을 때 범죄자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 아빠가. 아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바람도 범죄야. 맞아요. 그쵸. 술 먹고 사람 패는 것도 범죄고 맞아요. 자식 때리는 것도 범죄고. 맞아요. 근데 아빠는 범죄자의 기운도 너무 많고 그 성 있죠. 섹스에 관련된 기운도 안정이 너무 많이 껴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다 해. 다 엄마랑만 하는 게 아니야. 만족을 못해. 다 해. 이상한 짓도 많이 해 하면서 네.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약간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좀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 부분이 저는 하기 싫은데 엄청 막 괴팍스럽다고요. 네. 어르신들은 부부의 의를 그냥 다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싫어요. 근데 그런 거 플러스 만족을 못하는 사주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갈구하겠죠. 목이 마르잖아.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런 걸 다 못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엄마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아빠가 원하는 그 수준이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가학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딴 데 자꾸 가. 근데 이 여자들도 못 받아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범위가 수위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들도 막 도망가. 그러면 아빠도 돈 주고 하겠지. 돈 주고 해도 여자들이 안 받아줘. 그런 사람 누가 받아줘, 그런 영업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또 엄마한테 결국 마지막에 가. 그럼 이제 엄마만 쌩 고생하는 거야.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뚜렷한 방법이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너무 밖으로 놔두니까. 너무 돈 막 헛질을 잡질을 다 하고 다니니까. 근데 아빠라는 사람의 사주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빠의 기운을 보면, 물론 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저희 막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허주 잡신 그런 것도 저는 많이 껴있는 걸로 맞아요.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야. 맞아요. 아빠는 약간 미친놈 같은. 네. 또라이 같은.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것도 달라. 그래서 더 힘들어. 네, 그래서 몇 번 보고. 그쵸. 제가 그랬어요. 너 너가 아니었다고.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고모라는 사람이. 고모? 네. 애 아빠의 고모라는 사람이 예전에 결혼했었던 분이 뭐 박수무당이셨대요. 그래, 이게 있더라고. 집에서 잠시 살았을 때 자기가 그때 뭔가 시험한 것 같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이 사람 우리 등 있지. 등에 미친놈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더 해. 원래도 사주가 안 좋은데 더 하고 다녀. 그럼 완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새끼란 거지. 그거를 30대 때 미친 짓을 다 했어요. 미친 짓을 미친 짓을. 그러고 나서 지금 그나마 조금. 네, 그나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내심 그래도 긴장하고 있고 자꾸 살얼음을 걷고는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표현하면 그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년 내후년 되면 아빠가 굉장히 심해져요. 내년 내후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미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제가 맞고 있는 거예요. 네, 누른 게 있지. 눌려진 게 있죠. 근데 왜 우리가 누르면 결국 터지잖아요. 그쵸?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앤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한 번에 빵 터져.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내놓을까 하거든요. 아니 그냥 있어. 2천원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여주. 여주에? 그냥 아직은 그냥 있어요. 집을 내놓을 때가. 근데 엄마도 그렇고 본인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같은 기운이 많은 건 알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촉이 되게 좋아서 왜 방금 얘기한 집 같은 경우도 뭔가 지금은 내놔야 될 것 같고 막 언젠 사야 될 것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빨라 보여. 지금 내놓고 싶으면 금액을 낮추셔야 돼요. 낮췄어요. 그래서 더 더요? 더 2-300만 원 정도 더. 근데 그거 좀 아깝잖아요. 근데 아깝다는 생각보다 빨리 가고 싶어.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터가 안 좋아.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점점. 그 터 자체도 그런 허주 잡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죽어나갈 수 있는 터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빠잖아 지금. 그쵸. 자꾸 사고를 치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로 보여요. 조금 더 계시거나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으면 아니면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빨리 옮기거나. 근데 이제 집을 봐놓으셨나요 혹시? 아니 이제 11월 달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를 청약을 넣어보려고. 네. 근데 만약에 빨리 옮기고 싶으시면 일단 그거는 이제 대비책인 거지. 네. 그거는 그대로 두고. 네. 조금 매물을 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계획은 그래서 지금 내놔서 만약에 팔리더라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청약이 돼도. 그래서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잠깐 살다가 분양이 2-3년 후에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하려고 거쳤다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근데 제가 이제 여주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여주가 되게 안 맞대요. 터 자체가. 근데 아빠랑 아들이 좋다 그래서 오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랑 지역이랑 안 맞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엄마랑 지금 사는 집이랑 안 맞는 건 또 다른 거라고 저는 봐요. 여주랑 안 맞아도 이 집터가 괜찮으면 또 잘 맞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애 아빠는 지금 집이 너무 편하고 좋대요, 본인은. 그럼 이게 많이 껴있으니까 그렇지. 귀신 노름 할 수 있게 딱 좋아, 거기는. 아빠가 눈 확 돌아가가지고. 아빠가, 내가 볼 땐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한테 붙어있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좋지.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귀신 노름 하는지 지가 행동하는지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느끼지만 제가 볼 땐 아빠 스스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술도 막 더 먹고 여자도 더 만나고 그렇게 다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사를 반드시 하고 싶으시면 좀 저는 그 좀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내년으로. 그리고 여주랑 본인을 놓고 보면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잘 맞는 부분도 많아. 왜 땅이랑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하거든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류 다니면서부터 사람들하고 그게 생기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제가 계속 볼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이 키우면서 여기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고도 안 치니까 솔직히 전에 고향에 내내 살 때는 신랑이 자기 나와바리였잖아요. 사고를 더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와서는 그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솔직히. 본인이 술 먹고 그냥 좀 막 확 이러는 건 있어도? 네. 그거 때문에 편해서 여기가 더 저는 좋다고. 왜냐면 우선적으로 마음이 편하니까 한쪽으로만. 근데 이게 저 모르게 뭔가 또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내년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막 느낌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느낌이 오면 제가 불안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까 그래. 왜냐면 엄마가 그런 거를 못 느끼고 모르면 편안하지. 근데 엄마는 촉이 너무 좋으니까 다 느끼잖아요. 그럼 더 불안하죠. 일반인이랑 조금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우리 같은 기분이 너무 많아. 아빠도 우리 같은 기분이 너무 많고. 근데 굳이 두 명을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저희 같은 기분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기운이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운이 많다는 건 제자사주란 뜻이잖아요. 그럼 인생을 사는 게 조금 고달파요. 맞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순탄하고 막 평온하고 평범하고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고생을 하는 것도 빵 터지고 잘 될 것 같은 뭐가 또 빵 터지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살얼음을 걸어. 남들한테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아들도 그런 기운이 있는 건 아세요? 네. 부모님이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요. 자식이잖아. 근데 자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들 하나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지나면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2, 3년 지나면 딱 고3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일 중요한 시기 때. 아들이 사고를 엄청 많이 칠 것 같아.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석사 이상까지는 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그리고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잘 맞는 걸로 보여요. 지금도 고등학교 진학을 이과 쪽으로, 이과 쪽으로 항공경비학과를 가고 싶어요. 잘 맞아요. 네. 공부 잘 하죠. 네. 머리도 굉장히 엄청 똑똑해요. 그니까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사춘기가 와가지고.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왜 엄마가 업장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자기 업장에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가로막히는 게 생길 거야. 이 친구가 대인관계, 친구관계. 선생님하고 트러블, 여자친구랑 트러블. 여자친구도 사람이니까 대인관계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펜을 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보여. 그래서 얘가 지금 그 항공정비학과를 정했는데 멀리 가야 돼요. 그게 여기 근처에 없기 때문에. 아, 대학교가 멀리 있다는 아니, 거예요?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가. 네. 항공정비학과는 이쪽에 없고 다 경상도 막 이쪽에 있더라고요. 마이스토브라고 해서. 근데 그걸 보내야 되는지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게 좋아 보여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는 게 낫겠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 있잖아. 저도 그 느낌이 들어서 말은 해주고 싶은데 얘 진로를 정했는데 제가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아직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도.
일반고를 갔다가 대학을 그쪽으로 그게 가면 되잖아요. 네. 두 가지를 선택하자 우리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더 기울었는데 아들은 고등학교부터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더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원래는 아드님 생각대로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 아드님 사주도 그 과랑 굉장히 잘 맞고 그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운도 지금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항공 쪽으로 공부를 하면 대성할 수 있는 기운도 많단 말이야. 원래는 본인 사주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업장에 자꾸 가로막아. 그러다 보면 아들이 그 경상도 그쪽에 있는 학교를 가잖아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저랑 엄청 이제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왠지 느낌이. 그리고 학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네, 엄청나요. 근데 잘못 가면 돈 날리는 꼴이야, 내가 봤을 그래서 때.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제일, 여기 제일 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네. 아, 나는 말리고 싶어. 저는 사업 쪽하고. 아니, 원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 성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업 성불, 뭐 사업가, 뭐 자수성가. 자수성가는 혼자 딱 서는 거잖아. 그런 기운 되게 많은데 너무 가로막히는 게 많아. 내가 볼 땐 첫 번째로 돈, 그리고 본인 업장, 이거 두 가지. 만약에 엄마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한테 내려와 있는 본인 업장을 다 닦고 하셔야 돼요.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사업 아이템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걸로도 보여.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누군가 제안도 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아니,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사무직,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집 이사하시는 것도 올해 말까지는 버티시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제 소원은 50까지만 일을 하고 싶거든요. 힘들어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일한다고 나온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엄마가 엄마의 사주를 다 정리를 해서 업장을 닦고 사업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0대까지만 일을 하고 쭉 쉬시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 보여. 계속 일을 하는 걸로 보여. 어떤 직업이 됐던 간에. 아드님이랑 얘기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나중에 아드님도 아드님 사주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이 집안 자체가. 그러면 아들도, 아들을 원래 엄청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주 엄청 좋아. 알죠? 네. 우리 다 알죠?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봤을 땐. 근데 못 써먹어, 지금은. 맞아요. 귀를 못 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맞아.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미안하잖아. 네. 그치? 그래서 맨날 걔만 보면 울어요. 안 낳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애가 안 생기고 있었거든. 내가 볼 땐 아들이 복덩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 나중에 뭐 아빠는 어찌 될지 모르겠고 아빠는 좀 죽던지 살던지 어찌 될지 모르겠고 아들 사주팔자를 한번 바라주라고 하시네. 사주팔자를 바른다는 건 아드님한테 내려와 있는 자기 개인 업장들 있죠. 원생 업장, 전생 업장, 현생 업장을 다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들이 이 자기 사주팔자 그대로 살 수 있어. 쭉 가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 물론 진로나 이런 건 굉장히 결정을 잘 했어요.
근데 또 의외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문과인 줄 알았어요. 글을 잘 쓰고 애가 생각이 깊고 말을 잘해서. 근데 이과 쪽으로 선택하길래 의외였는데 자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잘 맞아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은 굉장히 잘해. 아,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이 잘 못 받쳐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 애를 그 학교로 보내려면 엄청 피 터지게 24시간 일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학기가. 그러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하시네. 참은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이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엄마 말도 되게 잘 들으려고 해. 엄마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 그치. 그리고 아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랑도 티키타카 잘 되잖아. 근데 아들 얘기를 자꾸 하시네, 어르신들이. 아들 사줘, 이거 해주라고. 본인도 아들 없으면 못 살고, 내가 봤을 때는 아들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들 얘기 있나? 진짜. 아들이 좀 안쓰럽다, 나는. 아까워, 아들이. 많이 안쓰러워요. 그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더 피겠는데. 인물도 괜찮고, 진짜 다 괜찮은데. 키 커요? 어르신들이 막 펀칠하다고 하시네? 모델이에요, 모델. 엄마가 또 키가 크니까. 네, 저를 닮아가지고, 다행히 아빠는 똥자로 많은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본인 사업할 생각 있으면 아들 사주 먼저 바라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돈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더 업장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생활이 빠듯하시긴 하시지만 2년 안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 그러면 애기가 잘 가. 그리고 학교, 일반 학교 가도 불만 안 가지는 걸로 나는 보여. 왜냐면 엄마 사정을 아니까.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두면 그 나중에는 이런 좀 몸쓰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용직 같은 거. 본인 사주랑 안 맞는 직업. 그러면 아들이 엄청 엄마를 원망을 많이 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다가 혹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